뭐지? 이 갑작스런 행각은? 고양이보다 몸집도 크고 강해 보이는 이 인간이란 동물은 사실은 그다지 강하지 않은지도 모르겠다. 아니, 오히려 아주 약하고 부실한 생명체인지도 모르겠군. 적어도 지금 이 생명체는 그렇게 보인다. 슬픔, 좌절, 아픔의 감정들이 이 생명체로부터 뿜어져 나오고 있다. 슬픔은 보랏빛 공기가 된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고양이의 눈에는 슬픔의 빛깔이 보인다. 고양이는 사물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꿰뚫어보는 마법의 시각을 갖고 있다. 지금 이 오말자라는 생명체는 몹시 슬프다. 방 안은 오말자가 뿜어대는 슬픔의 공기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고양이의 눈에는 보인다. 대부분의 고양이가 높은 곳에 올라가려는 이유는 이러한 감정이 떠도는 공기의 흐름을 파악하고 관찰하기 위해서다. 그곳에서 우리는 공기를 읽고 그 공기를 마신다. 고양이의 전공이 뭔지 아는가? 바로 치유와 위로이다. 치유의 방법은 여러 가지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골골송과 꾹꾹이다. 골골송은 목구멍 깊숙한 부분을 울려서 내는 고양이만의 힐링 음악이다. 이것은 1초에 후두 근육을 2, 30번에 걸쳐 조임으로써 입을 벌리지 않고도 발성하는 마법의 진동음이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성난 자는 화가 가라앉고 불안한 마음에는 평안과 위안이 찾아온다. 한마디로 고양이표 고롱고롱 음악 치유 소리다. 꾹꾹이는 말랑말랑한 찹쌀떡 발바닥을 이용해 지압을 해주는 고양이만의 안마 기술이다. 박자에 맞춰 사물의 가장 푹신한 부분을 골라 눌러준다. 이 골골송과 꾹꾹이를 동시에 행하면 마치 수면 마취를 주사한 듯 상대방을 재울 수 있다. 그럼 이제 슬픔의 공기를 잡아먹을 시간이다. 고양이는 쥐나 토끼 같은 작은 동물만 잡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물이 내뱉는 다양한 감정의 공기도 잡아먹을 수 있다. 슬픔이라는 감정을 잡아먹어 몽땅 제거해버릴 수 있다는 것은 고양이 종족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예를 들어 행복이나 기쁨의 공기는 밝은 노란색, 맛은 솜사탕처럼 달콤하다. 분노의 공기는 잿빛 혹은 탁한 코발트 블루, 마시면 떨고 쓰다. 지금 마시는 슬픔의 보랏빛 공기는 구연산처럼 시큼하다. 이것이 슬픔의 맛이다. 고양이의 숲이 늘 평화로웠던 이유는 슬픔이나 아픔, 분노의 공기를 고양이들이 모두 마셔 없애버리기 때문이다. 이제 이 인간은 거짓말처럼 평화를 얻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고양이가 부린 작은 마법이라는 걸 인간은 알 수 없을 것이며 대인배인 고양이는 이것을 결코 생색내지 않는다. 해야지? 이상하게 힘이 나네. 오, 예. 오늘 아침은 희한하게 엔돌핀이 팍팍 솟는다. 나를 위한 만찬을 차리고 더욱 힘을 내야지. 자, 이제 먹어볼까? 엥? 그래, 기분이다. 돼지 똥깽이, 너도 같이 먹자꾸나. 돼지 똥깽이, 너 보아하니 버려진 길고양이 같은데 나와 처지가 비슷하구나. 외톨이에 친구 하나 없는 거. 쳇, 제멋대로 상상하시는군. 고양이 숲의 통치자, 카리스마 고양이인 이반님께 감히.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집에 함께 사는 걸 허락한다. 외톨이끼리 같이 의지하고 살자. 소시오패스 천국인 병맛 같은 세상에서 인간보다 차라리 고양이를 친구 삼는 게 낫지. 인간 따위 엿먹어버려! 엿먹어버려! 그리하여 그날부터 나는 오말자의 집에 기거하게 되었다. 오말자와 함께 영화를 보고 간식을 먹고 음악을 듣고 춤을 추고 뒹굴거리며 매일을 보냈다. 처음에는 인간에 대해 악마라는 편견을 갖고 검은 색안경을 쓴 채 일방적인 적개심을 품고 인간별에 도착했다. 그러나 오말자를 통해 내가 처음 느낀 인간에 대한 감정은 인간은 슬픔을 품은 짐승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외로움, 아픔을 숨기고 고독하게 버텨가는 상처입은 짐승에게서 느껴지는 측은함이었다. 애써 밝은 척하는 미소에서도 늘 슬픔이 스쳤다. 인간이란 결코 고양이보다 강하지 않았고 그저 클 뿐이었다. 오말자는 점점 나에게 완전 의지하기 시작했다. 똥깽! 이제 가족이니 내일은 네 정식 이름을 지어줄 테다. 기대해! 그날 밤 나는 오말자에게 마지막을 고하는 편지를 썼다. 오말자에게, 오말자여, 나의 진짜 정체를 밝힐 때가 된 것 같다. 나는 사실 지구의 고양이가 아니다. 고양이 숲에서 온 이 세계의 고양이 이바다. 천년 나무의 구멍을 통해 타임슬립하여 먼 우주의 바다를 건너 지구로 여행을 왔지. 때문에 계속 네 곁에만 머무르는 건 불가능하다. 그동안 즐거웠다. 나는 다시 길을 떠난다. 언젠가 인연이 되면. 안녕 오말자. 나는 떠나기 전 나의 첫 인간별 친구를 위해 라스트 골골송을 연주하였다. 고양이 주제에 이별 편지 따위를 쓰다니 싫어하냐? 뭐가 어쩌고 어째? 우주 너머에서 온 외계 고양이라고? 똥깽이 네가?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보고 믿으라고 하면 내가 당연히 믿지! 네가 하는 말인데 당연히 믿지 이 돼지 똥깽아! 천년 나무의 구멍을 타고 인간별에 와줘서 고마워, 돼지 똥깽이. 아니, 이봐. 너의 골골송과 꾹꾹이 안마 서비스 덕분에 행복했다. 앞으로 너의 남은 지구 여행을 응원할게. 나보다 더 삐뚤어지고 더 엉망진창인 인간을 만날지도 모르지만 이봐, 너라면 참교육을 시킬 수 있을 거야. 오말자는 언젠가 꼭 다시 이바를 만날 거야. 안녕 이바. 이바. 이바는 다시 정처 없이 길을 떠난다. 또 다른 인연을 만나기 위해, 또 다른 세상을 구경하기 위해 미련도 아쉬움도 없이 방랑객처럼 길을 나선다. 이 별은 대체 어디인가? 끊임없는 호기심과 의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여행, 새로운 우주에서 마주한 새로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카리스마 고양이 이바의 인간별 여행은 이제부터 시작이다.